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 서해안과 서울을 포함한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아침까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밤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이 시각 안개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나 방무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관령이 200m, 철원이 600m, 서울이 800m로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입니다. 외출하실 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밤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잠시 받겠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서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7도, 강릉 19도, 대구 1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 새벽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겠고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